중부 서해안 대한반도 가로림만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과 서산군 대산면 사이 거센 바닷물 구비를 끊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둑으로 있는 대호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곳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오는 86년에 완공되면 1억 2,200만 톤의 물을 모았다가 새로 개발되는 농경지에 급수를 해주고 인근 수산업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대호방조제는 다목적 방조제 둘을 건설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7.8km의 둑을 쌓게 되는 것인데 이 일대 7,700헥타르의 넓은 땅을 개발해서 1년에 51,400톤의 식량을 증산하고 3,800헥타르의 농지를 확장하게 됩니다.